제가 영화를 많이 찍지는 않았지만 영화를 찍게 된다면 항상 내가 보고 싶은 영화를 찍고 싶을 것 같다, 나의 취향인 영화를 찍고 싶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. 이제 잔잔하면서도 좀 사람 사는 이야기를 하는 영화들을 좋아해요. 그래서 선택하게 됐고, 또 역할도 너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선택하게 됐고, 어떤 로맨틱 코미디라 그러기에는 조금 더 철학이 있는, 하지만 또 그러기에는 또 재미도 있는, 너무 또 무겁게 간다기보다는 재미도 있는 그런 복합적인 매력이 있어서 좋았고요. 첫 번째로는 감독님이 분명히 그 여자 역할을 쓰시면서 처음부터 저를 엄두에 두시진 않으셨겠죠. 본인의 이상형이라 그랬거든요. 굉장히 좀 강한 여자가 이상형이라고 저한테 어필을 하셨었는데, 굉장히 저랑 비슷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했던 게, 홍시리도 극 안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비춰져요. 초반에는 강하고 생활력 강하고 목표가 뚜렷하고 인생관이 뚜렷하고 굉장히 강하고 그런 독립적인 여자로 많이 나오는데, 실제로는 굉장히 연약한 면도 많고 그 상처를 좀 감추기 위해서 오히려 더 강하게 살려고 그러는 경향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. 굉장히 인간적인 홍시리한테 애정이 많이 가죠. 참 어려웠던 점은 로맨틱 코미디이다 보니까 자꾸 뭔가 코믹적인 요소를 얼마만큼 넣어야 될지, 내가 조금 눌러주는 게 어느 정도여야 될지, 너무 또 눌러주면은 이게 정통 또 멜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도저도 아니게 될 수 있을까봐, 그렇다고 또 코믹을 넣자니 홍시리가 그런 역할이 아니고 웃기자고 하는 역할이 아니고 그런 잔잔한 이 생활 속에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되는 그런 웃음이 포인트지 웃기려고 하는 게 포인트는 아니잖아요. 그 수위를 조절하는데 조금 고민을 했었고, 저 영화가 물론 흥행이 돼서 정말 많은 분들이 봐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,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좋은 영화였다라는 그런 평만 남는다면 저는 굉장히 영화를 찍은 것에 대한 큰 보람을 느낄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냉정한 평가와 또 너그러운 마음으로 영화를 감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.